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인의 관문이 된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에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알리고 있는 한국전통문화센터가 있는데요. 새해를 맞아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의 미를 한껏 살려 새단장했다고 합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은 올해 100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석구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면세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한국전통문화센터. 외국인에게 한국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예체험부터 국악공연, 문화상품 판매까지 한국의 멋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난해 5월 새 단장에 들어간 한국전통문화센터가 새롭게 단장하고 어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전에 없었던 이제 우리가 공연도 새로 하고 왕과의 산책하고 공연하고를 같이 묶은 그런 그 것들이 펼쳐지고 있고 또 그 외에 그 ICT 기술하고 융합한 우리 그 한복을 입어보는 그런 체험 그런 것들도 외국인들이 와서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를 구성해 놨습니다. 한국전통문화센터는 공연, 체험, 전시 공간이 혼재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명장 공예품 전시, 왕가 의상 디지털 체험, 공연 공간으로 특색 있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재구성했습니다. 한국의 전통미에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인테리어를 적용해 고풍스러움에 우아함을 더했습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은 지난해 73만 명이 다녀간 외국인이 올해는 100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는 면세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면세구역에서 한국의 어떤 전통문화를 알려주는 그런 공간의 특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전통 문화의 어떤 포맷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 한국전통문화센터. 우리나라를 찾는 세계인에게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그 역할과 기대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